안 돼요.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야.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립니다. 팀장님, 저한테만... 회장님 아들이어도 감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니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빨리 연락해봐요. 제니스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홍세라도 안 보여요. 댄이랑 구혜주는? 아가씨 찾고 있습니다. 구혜주는 지하로 내려가고 댄이는 옥상으로 갔어요. 오비서는 지하로 가. 난 옥상으로 갈게. 유진이 혼자면 엘리베이터 못 탈 거야. 계단으로 가. 네, 사장님. 건드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내 가족 건드리는 것들 다 처벌받을 거야. 내 어린 딸 데려간 놈이나 너나 똑같아. 안 돼! 여보, 그만해! 여보! 어떡할 거야? 이대로 죽을 거야, 떠날 거야! 떠나요. 거짓말 해봐! 떠날게요. 구혜진도, 한국도. 이번 주 안에 떠나. 지도자도 모르게. 조용히. 캐리,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장님 뵈러 가던 길인데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외국에서 온 전화라서요. 아, 예.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준 번지다. 유진! 유진!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다 젖었어요? 좋아요. 홍 의원님하고 서원장님 만났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데려다 줘요. 아, 그래요. 감기 들겠네. 어디니? 유진이 찾았어. 구혜준이 지금 집으로 데리고 갔어. 머리랑 얼굴이 온통 젖었어. 옥상? 옥상에 유진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요.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집에 가서 유진 옆에 있어. 감사실에서 지금쯤 탈탈 털고 있을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만들어 놨으니까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요. 속전속결이시네요. 참, 홍 팀장 보셨어요? 환자복 입고 왔던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환자복 입고 회사로 왔다고요? 네. 홍 의원하고 서원장 오셔서 데려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왜 환자복 입고? 아, 애가 파혼 충격이 워낙 커서 걱정입니다. 참. 서원장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파혼하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쓰겠다고 해서요. 최후의 방법? 하, 글쎄요. 무슨 소린지. 좀 누워요. 괜찮아요.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홍 의원님하고 서원장님 만났어요? 그분들이 옥상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해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말 안 하면 나만 바보 돼요. 나 바보 만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못 지켜주는 그런 한심하고 찌질한 놈 만들 거냐고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당하면 당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구해준 내 거다. 절대 안 준다. 끝까지 싸워보자. 서 원장님, 완전 작전 미스예요. 내 전투력만 상승시켰어. 난 괜찮으니까 홍 팀장한테 가봐요. 홍 팀장이 지금 나보다 더 힘들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요. 왔어요. 제니스 금방 잠들었어요. 옥상에서 무슨 일 있었답니까? 제니스 휴대폰 거기 떨어져 있던데.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홍세라 부모가 옥상으로 데려가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제니스는 아니래요. 물어도 말을 안 해요. 좀 물어봐줘요. 속 참 편하시네. 내가 경고했죠. 혼자 멀쩡하고 제니스만 다치고 있다고. 제니스 못 지킬 거면 그만 빠지라고. 제니스 잘 챙겨주세요. 감기 안 들게. 진심입니까? 제니스에 대한 마음. 네, 진심이에요. 결혼 앞둔 남자가 만난 지 한 달 된 여자한테 진심 타령하는 거. 그거 3년 됐어요. 제니스랑 나 3년 전에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시작했다고? 뭔 개소리야. 제니스한테 들어요. 3년 전에 시작한 사이. 그럼 구해준 3년 전 여자가 유진이라고? 제니스 정말 떠날까요? 떠날 거야. 그리고 혜준이는 너랑 꼭 결혼할 거고.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회사 나가고 서울에 숨었으면요. 안 떠나고 못 베기게 해놨어. 엄마 믿어. 오빠는 나 회사 간 거 알아요? 옥상 이름 몰라. 혜준이가 알면 좋아하겠어? 제니스보단 네가 더 걱정이야. 너 이런 얼굴로 결혼식장 어떻게 들어갈 거야? 3년 전에 사라진 여자. 구혜준이 잊지 못하는 여자가 유진이라고. 유진은 왜 숨긴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몸 괜찮아? 응. 홍세라 부모가 옥상으로 끌고 간 거지? 홍세라가 환자복 입고 옥상으로 올라가길래 위험해 보여서 따라갔어. 홍세라, 너 죽으려고 했어. 홍세라 부모도 같이 있었어, 옥상에? 나중에. 그 사람들 대체 유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머리는 왜 젖어있고 휴대폰은 왜 거기 떨어져 있어? 설마 유진을 거기 물속에 집어넣었어? 데니한테는 거짓말 못하겠다. 그거 살인미수야!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돼. 자기 딸은 두 번이나 죽으려고 했잖아. 그 원흉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죽이고 싶지. 유진. 그 엄마도 나름 이유 있어. 잃어버린 딸에 파혼당한 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은아가 이번 주까지 떠나래. 그러겠다고 했어. 구혜준 추락시킬 자신 있어? 그럼. 구혜준은 진심이던데. 유진은 어때? 무슨 질문이 그래? 진심이면 빨리 정리해. 어머니 아시기 전에. 안전관리실에 연락해서 오늘 오후 옥상 CCTV 확보해 놓으라고 해. 네. 그
감사실에서 마케팅실 탈탈 털어갔답니다. 횡령 증거 있습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가세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조사 들어가죠.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저희가 아무 증거 없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 가시면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유진아. 엄마. 괜찮아? 댄지한테 대충 들었어. 아무 일 없기는.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서은아가 널 가만뒀을 리 없어. 홍세라 때문에 서은아 정신 없었어요. 자기 딸 죽이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고 해서 이번 주까지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저 멀쩡해요, 엄마. 감사 끝나면 너 해고될 거야. 구혜준 지금 감사 막아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모양이야. 네가 구혜준 확실히 잡은 것 같아. 이제 추락만 시켜. 구혜준 마무리하면 엄마가 나설게. 안 올 줄 알았더니. 세라는 좀 어때요? 뭘 물어? 엉망진창이지. 죄송합니다. 입에 빨린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올라가 봐. 나쁜 놈. 세라야, 오빠 잊어버려.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버려 그만. 네가 이렇게 아파할 가치가 없는 놈이야. 옥상 일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알아도 상관없어. 벌써 가? 자고 있어서 못 깨웠어요. 세라 깨면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낮에 회사 오셨다면서요? 어, 세라 찾으러.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제 또 나쁜 생각할지 모르니까 혼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혹시 세라 또... 아니야. 뭐, 너 보러 간 모양인데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 얼른 가봐. 세라한테 꼭 전화하고. 네. 네, 구혜준입니다. 아, 예, 과장님. 그 오늘 오후 옥상 CCTV 녹화분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네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나 좀 봐. 이건 내 몫이고. 이건 세라 몫이야. 마음 같아서는 주먹이 아니라 총으로 자네 머리통 쏴버리고 싶어. 자네에 대한 믿음 변함없다고 했던 말 오늘 이후로 취소야. 난 이제 자네 안 믿어. 세라가 자네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다고 했지. 사랑 아닌 뭔가? 집착? 소유욕? 정신병? 그딴 말로 치부하고 싶어? 좋을 대로 생각해. 중요한 건 세라한테 자네는 목숨 걸 만큼 소중했다는 거야! 난 자네한테 우리 세라 못 줘. 무책임하고 무심하고 이기적인 놈한테! 우리 세라 안 보내.
안녕하십니까. 세로한테 가봤어? 어머, 또 맞았어? 아, 부딪혔어요. 부딪히긴. 누가? 누가 이런 거야? 홍의원이야? 아니에요. 주무세요. 아우, 홍의원이 한 대 친 거 같은데. 애비가 돼서 딸 파혼시킨 놈 배지도 않는 그게 애비야? 세라 왜 환자복 입고 회사 왔는지나 물어봐. 컨디션 어때요? 덕분에 좋아요. 홍 팀장 봤어요? 자고 있어서 얼굴만 보고 왔어요. 감사 얘기 들었어요. 혜준 씨는 나서지 말아요. 제니스 혼자 못 당해요. 내가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끝까지 싸워야죠. 도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 믿어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 때문에 제니스가 모함 받는 거예요. 절반은 내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관 말라는 말 하지 말아요. 혜준아. 엄마 오셨어요. 잘 자요. 네, 엄마. 팔러. 허구한 날 맞고 다니고 결혼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세라, 퇴원했다며. 네, 자고 있어서 얼굴만 보고 왔어요. 세라, 환자복 입고 회사 왔다며? 왜 온 거야? 저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 사라져서 홍 의원님하고 서 원장님 놀라서 찾으러 오셨다고만 들었어요. 아우,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 직원들도 다 봤을 텐데. 엄만 세라도 제니스도 싫어. 다 싫어. 어머니 늦었어요. 그만 가세요. 밥은 다 볶았으니까 아침에 전복만 넣어서 끓이면 돼. 유진이 먹여. 걱정 마세요. 옥상 CCTV 확보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네. 유진아, 안 돼. 가지 마, 유진아. 엄마 옆에 있어. 가지 마, 가지 마, 유진아. 가지 마, 가지 마. 왔었다고요? 그럼 깨웠어야죠. 곤하게 자길래 안 깨웠지. 오빠가 뭐래요? 지가 무슨 할 말 있겠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니스 좀 빨리 치워버려요. 이번 주 안에 떠날 거야. 어제 옥상 CCTV 녹화됐을지 몰라요. 삭제해야 돼요. 아, 그래. 안전관리실장한테 내가 얘기할게. 제니스 집 어디야?
구혜준하고 나 3년 전에 만났어. 상해 갔을 때 서울에 들렀었어.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가 원수의 아들일 줄이야. 알고 나서 바로 떠났어. 좋아했어? 호감은 있었지. 구재명 아들인 거 알고 바로 비호감 됐지만. 지금은? 내가 복수해야 할 원수의 아들.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걱정하셔. 지금까지 왜 숨긴 거야? 복수에 방해될까 봐. 너랑 엄마가 나 못 믿다고 할 테니까 쓸데없는 감정 낭비 하고 싶지 않아서. 믿어도 되는 거지? 응. 옥상 CCTV 없다고 말씀드려. 엄마가 보시는 거 싫어. 서원아. 집까지 무슨 일이야. 어제 그렇게 하고도 성에 안 찼나. 모른 척하자. 아니야. 안 열어주면 또 올 거야. 무슨 일이세요? 줄 게 있어. 1분이면 돼. 안 돼, 유진.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와. 일요일 파리행 티켓이야. 곱게 보내줄 때 떠나. 그럼 서로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커튼 수작 뿌리면 알지. 지구 샅샅이 뒤져서라도 너 끝까지 찾아낼 거다. 공항에서 보자. 서운하는 참 좋겠어. 생각이 단순해서. 참 대단한 엄마야.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내가 딸이라면 좋은 쪽.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기세잖아.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남한테 뺏기는 걸 용납 못하는 거지, 본성 자체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어머니시고. 인정. 땅 뒤집어 엎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이 땅에 애착이 많으시네요. 농장 사진도 가져가셨다고 들었는데. 좋은 땅이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투자랑 결혼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던 말 파원 염대도 간 말이에요? 결혼 얘긴 사양하겠습니다. 좀 걸으실래요? 모함이에요. 원래 다들 그러지. 자기는 억울하다, 모함이다. 어떻게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지. 당신도 그랬지. 우리 아빠 거 도둑질하면서 억울하다고, 모함이라고. 요 안에 횡령 증거가 싹 다 담겨 있다고. 아직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혀? 조작된 자료입니다. 누가 조작을 해? 회장님이 아시겠죠? 뭐? 내가 지금 무고한 사람 모함한다는 거야? 너야말로 무고죄로 최고랑 차고 싶어?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나가. 이대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면? 제가 결백하다는 거 증명하고 나가야죠. 아!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맞아. 아. 발목을 좀 삔 것 같아요. 어디?
여기요? 아! 아, 움직이지 마세요. 아, 뛰어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말 되게 안 들어. 덤벙거리지 않으면은 내 섹시가 아니지? 응? 덤벙대지 않으면 한 명. 네?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다행히 많이 삐진 않은 것 같아요. 조 여사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다정한 아들을 둬서. 늘 부족한 아들인걸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니스 매력은 뭐예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어요? 파혼을 감행할 만큼 제니스가... 3년 전에 만났어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여자예요, 제니스. 3년 동안 그리워했다고요? 네. 3년 전에 사라져서 제 갈비뼈 다치게 한 여자가 제니스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세라 씨 좋아하는지. 왜 엄마한테 숨겼니? 구해준 3년 전 여자가 너라며. 네 아들 다쳐도 좋아? 네 아들 살린 사람 나야.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나고. 듣자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가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하게 될지 난 지금부터 네가 참 안 됐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 은하한테 뭐 약점 잡혔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미쳤어요, 당신?